일상에 활력을 주는 스포츠. 맞으면 내 인상에 죽어요. 그런데 병원에 힘들어도 미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즐거운 환호성, 그 너머의 신음을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11시에 한참 다들 자려고 방문 열어놓고 있는데 소리 깨깨 찌르지 안에 잠을 못 자고 나 정신과 약 먹어. 차가는 놀래죠. 그리고 또 함성 소리는 얼마나 커. 아주 폭탄 터지는 소리야. 우리 집에 가서 들어볼래요? 주민을 따라서 들어선 집. 그런데 바로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아파트 아래에 위치한 풋살장 때문인데요. 8층 높이까지 울려 퍼지는 경기 소리. 보세요, 많이 시끄럽지. 지금 들리시잖아. 이렇게 시끄러우면 잘 수 있어요? 저도 약 먹고 자요. 과연 소음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61데시벨을 기록한 슈팅 소리. 이어서 함성은 무려 75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공청소기 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수면 방해는 물론이고 큰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죠. 자기들은 신나서 하지만 저희들은 조용히 집에 10시 넘으면 다 이제 집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 갑자기 그렇게 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특히 이제 애기 있는 집에서 난리가 나죠. 어느덧 11시가 넘은 늦은 밤. 주민들 모두 잠에 들 시각이지만 풋살장의 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런데 취재를 진행하던 중 경찰차 왔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하면 뭐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사시는 분들 불편한 거 맞으니까 잠깐 좀. 저 뭐 때문에 나오셨는지. 정신 보죠. 좀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그렇다면 업주는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2시까지로도 줄였고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 이제는 혐오시설로까지 불리고 있다는 풋살장. 특히 최근엔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 옥상에 이 풋살장이 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커튼을 열어놨죠. 올리지를 못해요. 수구장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래 막아놨어요. 바로 맞은편, 24시간 운영된다는 풋살장. 깜짝은 못 자죠. 잠 깨죠. 그냥 창문 닫아 잠고 자죠. 문을 닫아도 들리긴 해요? 들리죠. 지금 가면 지금 부장으로 다니다. 또 피우고도 피우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거지, 스트레스야.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도 고객 입장에서 대업이 되고 차는 건데 소리는 저희들까지도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가지고 다른 팀에서도 외칠 수 있는 거고 이 시간에 저희만 있는 거잖아요. 늦게까지 좀 오시는 이유가 좀 다들 일상생활이 있어가지고 그냥 끝나고 풋살 차려면 시간대가 시간대밖에 없는 거예요. 풋살장의 공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 제재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있으면 하기가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법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풋살장. 그런데 이처럼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세 군데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하우스가. 시선 끝에 닿은 건 천장에 난 구멍. 어? 뭔가의 공격이라도 받은 듯 동그랗게 뚫려 있죠? 대체 이유가 뭘까? 여기 떨어져 있네요. 어? 주민이 주워든 건 다름 아닌 골프공이었습니다. 골프공이 여기 날아와요? 골프장의 인접에 너무 가까운 데 위치하다 보니까 공이 비구가 돼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지금. 저 망을 넘어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지금 골프장이에요? 예, 예. 저게 골프장.
지금도 또 소리 났죠.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가와 마주하고 있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날아오는 공을 피하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운데요.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바뀐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세 개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차량에도 하나가 지금 떨어져 갖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고. 이게 최근에 맞은 거예요, 공. 차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저게 사람한테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골프공이 대체 어떤 속도로 날아오길래 차를 찌그러뜨리고 비닐하우스도 뚫었던 걸까? 안 떨어져요, 이거요. 안 떨어져요, 이게. 이게 안 떨어져요. 단단하네. 엄청 단단해요, 이게. 일반 비닐이랑 다른 거예요. 지금 만약에라도 오늘이라도 이제 촬영하다 피디님이나 누가 공에 직접적으로 머리에 맞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프로 골퍼와 함께 그 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천천히 칠게요. 네. 자, 먼저 시속 36km에는 뚫리지 않는 비닐하우스. 좀 더 세게.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시속 45km. 하지만 이번에도 뚫리지 않았죠? 좀 더 세게 해야 돼. 그리고 와, 굉음과 함께 뚫려버린 비닐. 이걸 자칫 사람이 맞았다면 큰 인명사고로까지 번질 수도 있었을 한번 쳐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네. 60km로 일단 쳤지만 실제로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볼은 다 풀스윙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k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 소리가 잘못 쳐가지고 이 기둥에 맞춘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이 정도로 크면 사람이 맞았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도 맞아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6월 한 60대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골프장 측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요. 이것도 먼저 이거 주더라고. 쓰고 이래. 바로 안전모를 지급한 건데요. 실제로 사용하세요? 이거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이러지. 아, 뭐 맞을까보네, 맞을까 맞을까보네. 좀 안전해 보이세요, 이 헬멧이? 몰라, 안 맞아봤으니까. 맞으면 내 인생에 죽어요, 이것도. 모자로 가리기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주민들의 공포. 그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머리니까 궁여직책으로다가 헬멧을 준 것 같아요. 골프장 측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안 넘어가게 테이블을 그런 것도 이쪽 보시면 안 돼요. 이쪽 보셔야 돼요. 반대쪽. 그런 것도 계속 안내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계속 망도 높이고.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일 수도 없고. 왜요? 공항 근처다 보니까는 높이 잘 안 같은 것도 없고. 기존 20m였던 안전망을 30m로 연장했지만 골프공은 계속해서 넘어가는 상황. 게다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공항 때문에 더 이상 안전망을 더 높이지도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홀의 위치를 좀 변경하면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한 1년 정산을 영업하지 말아야겠죠.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취재 중에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근데 여기가 워낙 좁아요. 30만 평에다가 18홀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27홀을 집어넣다 보니까 완충지대가 없이 담장 있는 데까지 코스를 전부 다 만들어버린 거지. 완충지대가 있었으면 이렇게 비구가 많이 발생이 안 되겠어. 면적 대비 홀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골프장. 과연 사실일지 관할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원래는 골프장은 18홀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성에 좀 떨어져가지고. 늘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까운 앞에 이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 그런 기준은 없죠. 거의 체육시설 보면은 뭐 고생하시는데 이 옆에 농가가 있든 아니면 떨어져 있든 이거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승인 내주는 거예요. 골프장의 경우 현행법상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규정은 있지만 안전거리를 띄울 규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저 사람들은 영업적으로 다 저걸 한 거니까 우리가 저걸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이런 피해는 주지 말라는 거죠. 그거 자유 없어져야지 그러면. 아무 짓을 해도 안 되는데 뭐 저걸 넘어오는데 뭘 어떡하나.
주민들은 그저 불안 속에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고통이 되는 시간. 바로 이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지는 실외 야구 연습장. 찢어지는 듯한 굉음. 그 소리가 향하는 곳은 바로 앞 빌라였는데요. 야구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빌라. 아, 좀 많이 시끄럽대요. 듣기 이제 잘 때 이제 많이 들리고 소리 많이 들리고 아마 소리를 넣어서 그런지 이게 많이 시끄럽다고 해요 주말에. 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 내부. 안쪽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하철 소음에 버금가는 커다란 배팅 소리가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거죠. 야구 때문에 잠 잘 수 없대요. 영업 시간이 좀 일찍 닫았으면 좋겠대요. Sometimes they shouting like, even if you close the window, the sound still you cannot like spin back. I use it on put it in the window to release still.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창문마다 이렇게 방음제까지 붙였다는 한 주민. 이들에게 조용히 잠드는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즐거움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향해서 야구장 업주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다고 보는 게 이게 제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있었어, 이 집 들어서기 전에. 근데 자기들이 늦게 돌아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저 답답하기만 한 상황.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마땅한 규제 기준이 없다, 제재.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넣는 것밖에 없죠. 또는 본인 주거시설에 본인이 방음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법만 강조하지 말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방음 시설을 무조건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운영하는 어떤 시간대 조율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은 한 발 양보하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 너머의 신음이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